이날 더 스테이지 녹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걸 확인 안 했어? 어떡함 좋아. 확인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가 아니지. 더 스테이지 원래... 미리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날짜? 야, 이게 네. 매니저로서 해서는 안 돼. 절대 안 되는. 더블. 더블. 네. 더블. 더블로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이거 양쪽이 욕 먹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 저녁 시간이네요. 얜 또 책 보고 있네. 얘는 항상 책을 보는구나. 뭐 덕후질 안 하네요, 지금은. 이미지가 전혀 다른데요? 덕후질 안 해. 아, 일할 땐 이래요. 여보. 갑니다. 부탁해요, 김 수장님. 네. 매니저 일을 하는군요.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내랑 같이. 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잠깐만. 회의네. 먼저 크게 협의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 존댓말 써요?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스케줄을 하나 잡은 게 있는데 이날 더 스테이지 녹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걸 확인 안 했어? 어떡함 좋아. 확인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라가 아니지. 더 스테이지 원래... 미리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날짜? 야, 이게 네. 매니저로서 해서는 안 돼. 절대 안 되는. 더블. 더블. 네. 더블. 더블.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 이거 양쪽이 욕 먹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더블로 잡은 게 생긴 거예요, 정말. 그냥 프로그램 있잖아요. 동시간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욕 바가지로 먹거든요. 상도도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그냥 초보 실장이라. 그러면은... 이거 괜히 잡았다가. 그렇죠. 뭐 늦거나 나 때문에 페스티벌에 패가 되면 되게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정중하게 좀. 하면 좋긴 한데. 고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일을 되게 오랫동안 잘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친구랑 일을 같이 못하게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메인 매니저를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는 건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남편이 임시로 한 믿을만한 분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로 그럼 내가 매니저 일을 대행하겠다라고 해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쭉 같이 일을 하게 됐네요. 우리 형규 씨가 이제 로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실장으로. 그렇죠. 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작년 9월부터 했으니까요. 9월부터. 네네. 8개월, 9개월? 8개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 메커니즘은 원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연인데 공감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공연을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우림이 그 프로그램의 나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도 이제 많이 발전했네요. 우리 말고 다른 팀 공연이 같이 나가? 나레이션 어떻게 진행하신대? 내용이 뭐야? 나레이션의 내용? 뭐 이러이러한 다른 팀을 소개하는 거야? 그 소개하는 뭐 몰아붙이네. 그 직장 상사한테 뭐 보고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아, 그만 좀 그리세요, 이제. 또 지금 뭐 하나 제안이 들어온 게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을 뭔가 CF로 찍고 싶다는. 야, 괜찮다, 괜찮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연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가창을 할 수 있으면 가창을 하고 음원 어떻게 하신대? 가창곡을 원하시는 거야? 연주곡을 원하시는 거야? 보통 저런 상황에 매니저분들이 다 아래를 보시는데 김현규 씨도 아래를 보시면서 눈치를 보시네요. 이게 딱 말을 못하고 페스티벌을 정해야지 그 다음에 행사를 거기다 끼워놓을 수가 있을 거야. 우리를 얼마나 돌리려고. 아니 뭐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행사를 이제 끼워놓아. 아니 사세? 내가 돌리는 건 앨범은 언제 만들지? 내가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 되는데? 너무 돌린다 이거죠. 대중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지금 실장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금 실장이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잠깐만. 나 완전 지금 완전 초조해졌거든? 틈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셨고 지난번에 지난 주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자우림 삼촌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주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회의를 아주 자주 하세요 저녁 때. 말 잘하네. 제가 잘 때도 하고 자지 않을 때도 하고 그리고 짧게 할 때도 있고 오래 할 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저 형규 씨가 아무래도 이제 그 남편이다 보니까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아, 요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가 자우림 20주년이고 특별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앨범도 이제 나와야 되고. 매니저로서 얘기 몇 시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염이 자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맞춰봅시다. 잠깐만. 15일 날 여보는 목요일이니까 민재가 다행히 아무것도 없고 지선장님 스케줄 15일은 근데 크게 신경 안 써줄게. 신경 안 써줘. 17일 날은 제 출근을 하고요. 민재도 이날 되게 바빠. 그러니까 민재가 9시, 2시, 4시 반, 8시에 일정 있어. 계속 스케줄만 짜고 있네 집에서. 제 스케줄과 아내 스케줄과 민재 스케줄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남편으로서의 스케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가수 매니저가 아니고 가정 스케줄. 그렇죠. 다음 날 됐어요. 아 치과 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이야. 여러 모습이 있어. 야 바쁘네. 진짜 바쁘시다. 치과 의사가 많네요. 아, 네. 어 제일 멋있어. 제일 멋있어. 오 진짜 닥터 같아요. 덴티스트.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통화. 네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네네. 네 진규나님.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스케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강연이요. 아, 또 스케줄 봐도 스케줄. 매니저분을 지금 병원에서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는 제가 직접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김윤아 씨한테 직접 좀 물어봐서 문의 드리고 나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강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확인하는 거 실장들이 다 확인하잖아. 20, 30대 청춘들을 위한 특별 강연.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는 상황이지? 인생을 고민하는. 그렇군요. 네. 데코가 숙제라 알겠습니다. 힘들겠네요.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선생님 환자분 계십니다. 아파요? 바쁘네. 근데 저렇게 바쁘다 보면은 아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좀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네.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느낌. 맞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보세요. 아이고. 카페가 지금 고정해서 보내주신 거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던데? 의견은 셀렉 자체에서 이상한 건 아예 빼자 라고 하는 거고 그래요. 아유 배고파. 지금 점심을 못 먹었어요. 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실제 저희 팀원분들입니다. 늦었어. 어? 어디 가세요? 왔을 텐데. 네 형님. 어디야 브라더. 네 지금 저 지하주차장입니다. 아 지하주차장이야? 지금 들어갔어요. 아 그래? 언제 들어갔어? 한 10분 전에. 아 10분 전에?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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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너무 바빠 하루가. 이제 치과에서 출근해서 환자 보다가 S본부에 아내가 뭐
방송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거기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체킹하고 네, 인사 좀 하고 이제 매니저스 또 PD들한테 네. 인사도 하고 컨디션은 좀 어떠신가요? 그냥 그래요. 오늘 샵에서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아. 어저께 딴 얘기인데 아빠 본색은 시청률이 잘 나왔습니다. 매우 김연기 효과인가요? 네. 민재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찾아봤더니 다행입니다. 그게 분당 시청률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 부, 파트에서 아니, 높이 아니, 나왔어요? 아니, 본인 부, 파트에서 아니, 높이 아니, 나왔어요? 아니, 그 쭉쭉 이제 지금까지 네. 나왔던 시청률을 체크해봤더니 어제께 꽤 높은 시청률입니다. 축하합니다. 분발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 일이 진행 중인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얘기 만들까요?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파이팅. 네, 이대로 말이죠. 실장하고 어떤 연예인하고 만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블로그가 취미고 그리고 뷰티 블로거 그리고 손글씨 요리 프라모델 이런 걸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 사실은 이제 좀 김연규 씨가 데뷔한 지 오래됐고 처음부터 직접 제작진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섭외를 하거나 하는 일은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현장 경험은 사실 없죠. 그래서 저희 회사 매니저분들한테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어떻습니까? 아, 이런 걸 준비했군요. 네. 이걸 이제 한땀한땀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뭐지? 아. 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하신다 그래도. 장인정신입니다. 이거 이제 다른 팀한테 살짝 뿌리고 오겠습니다. 네, 뿌리고 오세요. 네. 저쪽에 패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진짜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라고 약간 뭐라 그러던데 여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뭔가 초딩이 아빠여야지 초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제 민재한테 재밌으면서도 아내한테는 듬직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보, 잘할게요. 까불지 않아. 듬직하게. 네, 저도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보. 네. 녹화 파이팅. 멋있는 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에서 봐요. 성북역은 또 왜 갔어요? 아 저희 집이 여기 신분당선에 있는 성복역입니다. 성복역이고. 네. 근데 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또 지하철을 이제 타게 되면 그 사이에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뭐 책을 본다든가 스케줄 정리한다든가 아, 뭐 정리할 하니까.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만화도 보고 그래요? 만화도 보고 아하.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네. 아, 개인 시간이군요. 어떻게 보면 지하철 아, 네네 그렇죠. 아. 시간이. 아 나름 또 이제 아 또 아, 김연근으로 돌아가는군요. 예. 이걸 탄다고? 진짜. 다다다다다다다. 아, 사람 살려.
여보세요? 민재야, 어디야? 나 지금 후동 앞인데? 그래, 내려와, 그러면. 힘들어. 외할머니 집이 저희 단지 안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죠, 편하죠. 네, 외할머니 찬스가 좀 있습니다. 저 소중하죠. 아빠. 야, 차. 아들. 아빠. 아들아. 아들아. 잘 보냈어? 지금은 또 이제 아빠네, 아빠. 그렇죠. 몇 개야 도대체 진짜 직업이? 엄마 아빠가 늦게 오면은 평소에 외할머니 집에 가서 엄마 또는 아빠가 저를 픽업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요. 거기에 있는 컴퓨터를 볼 때도 있고 TV를 볼 때도 있고 책을 볼 때도 있고 게임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걸 거기서 많이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일은 별로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고 되게 재밌어요. 저는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아하. 힘들어. 배고파. 너 이거 할래? 그래. 손 좀 닦고. 손 잘 닦아. 아빠도 손 안 닦았다. 대박. 역시 아들. 손에 정신이 없어. 이제 내가 맞아야게. 저 뭐 하는 거예요? 쌀을 씹는 겁니다. 쌀 씹는 봉이 있는데? 봉이 있는 거야. 레오템인데? 오케이. 렛츠고. 자, 고기가 뭔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의 역할까지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일에 오역을 하시네요. 강드레, 배고파? 응? 강드레, 네. 오늘 그 경기도 수사 모의선거 했거든? 학교에서? 그 공개 수업으로. 거의 당선됐대. 진짜요? 잘 안 구워지네. 있다. 내가 굽게. 안 뜯어지네. 네가 굽는다고? 나 고기 잘 구워. 진짜로? 고생하고? 응. 민재가 고기 더 잘 굽네요. 민재. 애팀 중에 하나가 요리사인데, 그치? 요리 잘해요? 네, 저보다 잘해요. 뭐 스파게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스파게티 만들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들아, 밥이 다 되었구만요. 아들아, 책을 보고 있나요? 아들아, 먹을 만큼 밥을 한번 퍼볼까? 응. 어느 정도 먹을 거야? 내가 풀게. 셀프. 셀프? 셀프 배식? 내가 그래도 셀프였으면 좋겠다. 아하. 그 정도 너무 많나? 그 정도 같아. 그 정도? 그 정도도 많은 것 같은데? 이만큼 먹을래. 아야. 이야, 맛있게 차렸네요.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뭐 밑반찬. 그래도 그렇다고 직접 요리하신 거니까. 네. 자, 드세요. 아빠 이거 먹으면 맛있어. 알았어. 야, 근데 고기를 먼저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어. 야, 고기에 풍풍 진짜 환상이야. 그래? 밥 사 먹었네? 보조 밥? 네. 아까 마무리 별로던데. 그래? 조심해. 잘 들어. 알았어. 야, 자기 밖으로 자기가 싹 갖고 와서 치우네요, 또. 아유, 기특해라. 근데 이 집도 보니까 애가 이렇게 크게 손을 안 타네. 혼자 좀 잘 놀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애가 저렇게 손을 안 타니까 아빠가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내가 약간 그 룰을 딱 지키고 싶어하는 성격이고 저는 약간 좀 그냥 뭐 편하게 지내는 스타일인데 민재가 또 그 엄마 성격을 닮아서 그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딱 설거지를 하겠다. 네.
파워. 여기가 나중에 크면 저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크면 좋죠. 민재야. 뭐? 일로 와봐봐, 민재야. 뭔 일이야, 이번엔? 아빠가 설거지하는 중에 그 노래가 듣고 싶어서 갑자기 다프트 펑크에. 다프트 펑크? 네, 좋아합니다. 민재가 좋아합니다. 네. 노래 좋죠. 5번에서 1번. 볼륨 업! 아들 어디가? 응? 마이크 줄까, 마이크? 아들아, 댄스, 댄스. 너도 주잖아. 민재 후레쉬 가고, 후레쉬. 사이키 조명, 사이키 조명. 아들아? 어디 갔냐? 이건 또 이제 연예인 김연기로 돌아가서. 예전에 KMVJ 때 그 리듬감인데요. 자, 이번에는 H.O.T의 캔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달콤하게 큐!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하실 때. 딱 그 리듬감이네. 큐. 껐다 껐다. 사이키 사이키. 컴온. 조명까지. 근데 저거 저 엄마가 보면 싫어할 것 같은데. 저 엄청 싫었어. 그런가? 저 나거든요. 퓨즈 잘못 들었냐. 퓨즈 퓨. 기타 기타. 너 옛날에 이렇게 쳤잖아 이렇게 막. 근데 여기 많이 좀 정리했네?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저 수심이 가득한데. 아, 수심이 가득해, 수심이 가득해. 아, 줄질 나네, 줄질 나네. 아, 공과금. 공과금 정리 뭐 이런 거 하는군요. 아니, 무슨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아, 이번 달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니, 가스비는 줄질을 하나? 자동차세 나와, 재산세 나와. 이렇게 너무 많아요, 정말. 아, 이게 세금 너무 많아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낸 거 같은데 또 날라오고, 낸 거 같은데 또 날라오고. 들어오는 데는 없는데 나갈 데는 많고 죽겠네 아주. 대출금. 대출금? 대출금이 또 이제. 2048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지금 2017년이니까. 2048년에서. 30년으로 갚아야 돼, 30년은. 31년은. 76까지 갚아야 돼, 76까지. 아유, 오래 사셔야 되겠어요. 네. 아, 아파트 대출금을 길게 끊으셨구나. 예, 네, 그때 돈이 없어서 최장기로 해달라고. 아, 여기서 이사는 어떻게 가냐고. 대출은 언제 갚고. 뭘 줄여야 돼? 줄이긴요, 자꾸 늘어나는데, 지출이. 네. 애들 보험료를 줄 수도 없고, 학비를 줄 수도 없고, 유치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줄일 곳은 뭐 한 군데밖에 더 있겠어요. 역시 역시 형수님 눈빛. 단카트 제대로 봤네. 지금 막 메이야! 뭐 이런 느낌, 사극의 눈빛이야. 남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낀다고 굉장히 아끼고 제가 쓰는 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쓰는 거는 딱딱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왜 과연 우리는 돈을 벌리지 못하고 빚을 왜 빨리 갚지 못할까를 생각하면은 답은 저 방에 있는 거예요. 저 방에서 모든 게 새어나가고 있고 남편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직거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경제권이 남편한테 있어? 네, 되게 보면 이제 저런 집들이 초창기에 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꼼꼼한 분이면 아내한테 넘기는 게 맞죠. 네. 네.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문제가. 안 돼.
최혁 씨. 예. 저런 사이면 저걸 줄이는 게 맞죠. 그렇죠. 사실은. 줄일 게 저거밖에. 네,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었나? 자, 지금 검사합니다, 지금. 밀떡이시군요. 예. 네. 아, 밀떡이 또. 너무 향수. 향수는 숨겨놨네요, 저거 박스 채. 두통실이라 갔어? 저거 왜 샀어요? 아니, 저거 어디 한, 제가 거를? 10년째 쓰고 있는데 잘 안 팔아가지고. 아, 나도 안 쓰는 향수를. 자. 아니, 아. 참. 아니, 뭐 이렇게 많어. 또 샀어. 아이고야, 참. 아유.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시계 몇 개?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난 플라스틱 시계밖에 없는데, 씨. 오! 이렇게 돌아가네. 로봇 이거? 진짜로? 와, 나 이거 비상금 찾는 거 만 원짜리 뭐야? 5만 원짜리. 야야야야야. 얼마야? 오. 오. 이게 얼마야? 50만 원 되겠네. 10장 되네, 10장 돼. 와, 도끼. 도끼집이다, 도끼집. 현찰. 와. 아니, 왜 돈을 여기다 꼽아 주나? 어? 응? 어? 설마 또? 또 있어. 또 건지네. 야, 이제 다 드시죠. 이제 다 드시는 거야, 이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걸리겠다. 시계 여기도 있다. 어, 내 글럽. 아. 뭐야? 새로 샀네, 이것도. 못 보던 게 또. 아니, 충분히 많은데 왜 자꾸 몰래 사들여. 진짜 못 살겠어, 진짜. 뭐냐고, 이게 다. 또 뭐야? 왠지 모르게 어? 어? 저기에? 내가 설마 했는데 저기에? 또 있어, 또 있어. 웬일이니? 이게 뭐야 이게? 탄창이! 와. 수영 좋아. 웬일이니? 이게 뭐야 이게? 탄창이! 현금 직거래가 최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직거래를 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현금이 있어야 돼. 잠깐만. 근데 이 사람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멕시코 깽들이 많이 쓰잖아요. 저렇게 말아놓지 않거든요, 비상금. 약간 저기 그런 저기 밀덕이라서 저렇게 이제 해둔 거야. 누가 저렇게 뒀냐고 요즘 비상금을요. 안 그래요? 어? 고의도 잘 접어놨다. 고의 잘 접어놨어, 진짜. 돈을 왜 이렇게 숨겨놨어? 오, 많이 찾았네. 뭐지, 또 있어. 야. 뭐 하려고? 뭐 살라고? 또 몰래? 아, 나 대책이 없다, 진짜.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이거 다. 오겠네. 어? 아, 들어옵니다. 하하이, 참. 큰일 났다. 아무도 모르고 들어오죠? 아, 걸렸어. 아,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뭐. 했어요? 어. 아하! 뭐야? 아, 민망하죠. 아니, 근데 저때 저기, 아, 내 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박스가 그 밖에 있길래, 아. 열었을까? 아, 그 정도? 이거 왜 다 끌어놨어? 다 팔아버리려고. 오. 다 팔아버리려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게 더 힘들어. 팔아서 애들 학원비도 좀 하고, 응? 예은이도 지금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어, 눈비비입니다 이거. 이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아, 뭐. 바로 얘기 안 해. 바로 얘기해. 아, 야, 쌍꺼풀 생겼어. 아니, 형 교육 학근 안 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청 큰 돈이 있어, 왜? 야, 그거 어? 비상금이야. 아니, 그 비상금이 왜 필요해? 비상금이 필요가 없잖아. 왜 필요가 없어? 비상할 때 쓰는 건 비상금이지. 아니, 돈을 나한테 다 쓰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
그렇죠. 경제권은 저기 우리 준혁 씨가 있는데 비상 금이 이제 필요가 맞는 말이기는 네. 또 하네요. 오, 그러네요. 진짜. 아, 비상 금이 필요가 없잖아. 아니 좀 봐. 안 돼. 이건 내 거야 이제. 나 오늘 힘들었어. 난 더 힘들어. 야 빨리 이거 좀 정리해봐. 아 이걸 다 끊어놓으면 내가 정리하는 거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쭉 써보니까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막 줄줄줄 새. 뭘 또 줄줄줄줄 새. 장난이 아니야. 우리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맨날 이자만 내고 있잖아. 원금은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아 갚고 있잖아. 얼마나 갚았어? 갚기는 얼마나 갚어. 모르지? 아, 아예 모르시는구나 이런 상황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몇 가지 있는 건 아는데 저 디테일은 제가 없어요. 네, 디테일은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정신 차릴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 빨리 정리 좀 해봐 빨리. 아 내 밤새고 왔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근데 아니 준혁 씨도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아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아니 정리는 누가 언제 또 충격이. 아 지금. 아니 진짜 이대로는 안 돼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나 잠깐 나 조금만 자자 좀. 어? 지금 좀 있으면 중학교 가잖아. 알았어. 그리고 얘가 지금 공부에 지금 저긴데 좀 공부 이제 취미 생기면은 할 게 되게 많다고. 알았어. 응? 알았어. 애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알았어. 먹는 거면 먹는 거 줄일까? 알았어, 응? 알았어. 애들 좀 덜 먹일까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쌀을 사지 마? 어? 아니 뭘 아껴야지 돼? 아니 아껴야지 좀 나아져야지 생활이 계속.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몰라. 근데 저 아내가 저렇게 얘기할 때 좀 줄이긴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좀 하셨나요? 그쵸. 예, 뜨끔은 하죠. 예, 잠시죠. 중요한 건 뜨끔만 하죠. 잠시죠. 예, 예, 뜨끔만 예, 하죠. 예. 뭐, 올해는 안 가요. 그리고 어머? 그리고 어머? 문을 왜 잠궈? 아니 그냥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어떡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 나 좀만 잠게 좀만. 아 얘기 다 안 끝났다고. 어?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근데 또 내 보험료하고 지훈이 보험료는 그나마 일산 엄마가 내주고 친정 엄마가 내주고 있어. 그거 알고 있어? 그것도 가져와야지 이제 우리가 내야 되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얘기 좀 하자고 금방. 걱정을 안 하게 됐냐고 지금. 애들은 쑥쑥 커나가는데.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야, 완전 그 타이밍. 야, 최고의 DJ네. 걱정 안 하는 게 생겼냐고. 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지금? 최고의 DJ네. 아, 야, 야 여기 이런 거 봐야겠는데. 웃으면서 그냥 부지부지 되는. 그렇죠. 아 이제 눈물이 난다 진짜. 늘 그래요.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은 늘 피하고 그 순간 피하고 싶어하고 또 웃음으로 무마를 하고 저를 어떻게든지 조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또 작전인데 절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 나오면은 내가 다른 데 한번 뒤져볼 거야. 내가 알기로는 차에도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차에도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나는 차에 있죠. 차에 뭔가 있죠. 사실 차에 질 많아요. 진짜 질 많죠. 차 트렁크 밑에 금고를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차에도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안 나오면은 내가 차키 들고 차에 가서 뒤져보는 수밖에 없지. 응? 차 어딨더라? 어? 차에 있나 보다. 너 뭐라 했어 지금? 응?
그건 아니지. 잘 안 돼. 반전이야? 또 이거 또. 아, 간지럽 떨리신 거. 참 나왔다. 아니, 놔봐. 와, 이윤석 씨는 멜로 드라마인데 여기는 액션 영화 같아. 거의 지금. 진짜 과격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진짜 거친 걸 좋아해요. 그래요? 과격하게? 여보세요, 도둑이야! 여보세요, 도둑이야! 신발을 신경 왜 말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말로 나갔어? 정말 급하신 거예요, 지금? 열었어. 어떻게? 야. 어? 이미 들어왔어. 이미 들어왔어. 어떻게? 차에 뭐가 있어? 이 봐라.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지난번 지난번 옷가게에서 그거 찾으신 거 아니에요? 식충 페페? 이거 얼마야? 이게 들리네? 아니 저쪽으로 가서 약간 걸리고 이거 밀리터리 안 샀지? 안 샀어. 잘했어. 진짜지?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니지? 안 샀어. 어디 뭐 또 짱박한 거 안 샀어. 안 샀다고. 아니 이거 왜 숨겨놔 이거를? 숨겨놓은 거 아니 거짓말 했잖아. 안 샀다고 그랬잖아. 얘기하려고 이렇게 되잖아. 알게 되잖아. 말을 하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문 열어놔. 야 동네 사람 다 듣겠다. 알겠어. 더 뭐야 이거는? 얘기하려고 했잖아. 아니 이거 왜? 야 이거 촬영 때 쓴 거냐? 잠깐만. 총 가방. 이것도 있고 이것도 뭐야? 새 신발이 많네. 아주 신발장이 모자라. 다 털리네. 다 털려. 엄청 많네. 다 털려. 다 털려. 다 털리고 있어요 지금. 다 털리네.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왜? 아야. 이거 웬 양이냐고. 차가 무슨 보물창고네. 아 이걸 또 왜 이렇게 던져놔. 이거 진짜 뭐 소중한 거야? 야 이거 구하기 힘든 신발이란 말이야. 너무하다 진짜. 저날 저 뒤진 거 말고 또 안 걸린 것도 있죠? 예? 아니 그건 아닌데 예. 이거 여기에. 여기에. 이게 중요한 게 다 있거든요. 맞네. 이거나 이거, 그죠? 저 차가 이게 좀 넓어요. 이제 깊게 이렇게 뭔가 쫙 있죠. 내가 어저께 우리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써봤어. 근데 이제 기가 막히는 거야. 봐봐. 그럼 대출금, 아파트, 아파트, 차. 그다음에 차. 그다음에. 또 은행 뭐 소액 대출 뭐 대충 그리고 보험 계약 대출도 받았어. 그리고 지훈이 예훈이 은서에 대한 학습지 뭐 지훈이 축구 바둑 권투 얘네 유치원비 명절 애들 생일 부모님 생일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았어? 몰랐지? 알았는데? 알았어? 이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알았어? 정확하게? 방금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몰랐잖아. 방금 알았지. 진짜 어이없어. 궁색하다. 몰랐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관리를 남편분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이자를 원금하고 같이 갚고 있는데 얼만큼 갚았는지를 몰라. 그거 알려면 본인이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거. 모르지? 자동이체로 나가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돈이 어디로 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갚아야 되는지. 지금 아파트 대출 이자가 지금 우리가 2048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2048년? 70대까지 갚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전에는 갚아야 되잖아. 지금 뭐 소액 대출 받은 것도 그것도 얼만지도 모르고. 차량 이거는 캐피탈은 이거 이자가 되게 세기 때문에 이건 빨리 갚아야 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이 관리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이 관리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아, 너 하고 있잖아. 아니 내가 모르잖아.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고 나는 받았으니까. 아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아예 몰라요? 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경제권은 준혁씨한테 있는데 저런 관리는 또 안 해가니까. 그렇죠. 사실 그냥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경리 같은 역할 하시는 거지. 회사로 말하면 경리 같은 역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내가 알면은 숨어 있게 내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경제권을 달라 이 얘기야 결론은. 나한테 경제권을 달라 이 얘기야 결론은. 어? 진짜 중요한 얘기를 경제권을 넘겨달라. 넘겨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넘겨라. 그래가지고 최민수 씨가 다 뺏겨가지고 30만 원 받잖아요. 아 진짜요? 용돈 30만 원 받아. 30만 원 받아. 아 최악의 시나리오네. 근데 왜 안 넘기시는 거예요? 네? 경제권을. 저런 불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까? 숨어 있게 내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경제권을 달라 이 얘기야 결론은. 아, 왜 그래? 진지한 얘기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여지까지는 그냥 있었는데 알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모을 수가 없고 계획적으로 살 수가 없어. 이사도 못 가. 이사도 못 가. 갈 수 있어. 어떻게 가? 대출받으면 되지. 대출받으면 되지. 무슨 대출을 받아? 대출을 어떻게 받아? 대출을 이렇게 갚지를 않았는데 무슨 대출을 받아? 아니, 대출금을 갚고 어떻게 갚아? 돈 모아서 언제? 내 말을 들어봐. 70대? 어? 70대까지 기다려서 돈을 갚아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대출 아니, 100세까지 그 전에 Listen carefully. 내가 원래 이거 뭐야 대출 받은 걸 먼저 갚고 제로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더 받으면 되지. 그래. 그런데 언제? 그래. 그런데 언제? 모르지.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막막한 거야 지금. 그리고 애들한테 돈이 더 들어갈 때도 계속 걱정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내가 쓸 수 있고 여기서 또 어느 건 줄여야 되고 아껴야 되고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 아이고.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애 키우면서 계속 저런 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가죠. 아, 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늘어나죠. 애가 클수록. 역시 뭐 하나니까 그래도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달라고. 결론은.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아니 한 세 달만 한번 내가 관리하게 해봐봐. 그럼 돈이 모이나 안 모이나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 돈 진짜 모을 수 있어. 진짜야. 아니야. 진짜라니까? 아니야. 아니.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건 한번 내가 심도 깊게 고민해 보. 내가 진짜 절약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어? 근검 절약하잖아, 내가 진짜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한번 내가 빚을 많이 갚을게. 어? 응? 나한테 줘 봐봐. 있는 대로 빚을 쭉쭉쭉쭉 갚아볼 테니까. 한번 내가 나 아침에 차 몰고 어디 가본 게 이게 몇 년 만이냐 이거. 그렇지, 아빠는 그렇지. 나 이 시간에 내 차 몰고 어디 간 적이 없어. 그치. 이거 꿈꾸는 거 같아. 지금 그리고 아내분은 굉장히 예쁘게 갖춰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지금 아니 멋이 없나요? 멋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 보여요. 삼시세끼 밥하는 게 이게 아빠 그냥 쉬운 일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루 종일 거기 부엌에 서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든데. 그럼. 근데 뭐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네 음식을 또 뚝딱뚝딱 먹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네 음식을 또 뚝딱뚝딱 먹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또 희한한 소리 한다 또. 혹시라도 네가 섭섭해할까봐 내가 그냥. 아 얘기하지 마 진짜. 미션을 지어가며 맛있는 척하며 정말 연기력이 많이 늘었어 널 만나서. 희한한 소리 하지 마. 호텔. 좋은데? 오. 진짜 좋은데? 아 보람 있겠는데? 가보자. 와 완전. 와 아침에 저렇게 오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사람도 많고. 네. 아우 나 내일 저기 먹으러 가야겠다. 아 나도 가고 싶다. 아 맛있겠다. 완전 저녁 때네. 어 완전 좋아 오빠. 사람 이렇게 많아? 장난 아니야. 어, 좋아.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아내 좋아하잖아요. 야, 진짜 행복해. 아내분이 정말 행복해한다. 와, 보통 가방 고를 때 저런 표정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형수님은 그냥 맛있는 음식 보시고 저렇게 행복해하시네. 아내분이 정말 몇 회만에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짓네요. 어, 이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하신다.
아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거 좀 해주지. 에. 아, 보통 이렇게 야채부터 먹지 않나요? 어떻게 튀김부터 드시네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아내한테 또 한 소리 듣는 거거든요. 아내가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갔다 이제 걱정하는 거죠.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거 소화 안 돼. 소화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요점 붙이잖아요.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게 딱 잘 담으셨다. 아, 뭐야? 너는 뭐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뭐야, 그게 다? 이거 채소라인. 이거는 과일. 그 다음에 이거는 소고기랑 생선류. 아니, 뭐야? 디저트만 몇 개 가져온 거 아니야? 디저트라니, 다 메인 요리야. 아, 참. 아니, 뭐 그렇게 많은데 그것만 가져와. 먹고 싶은 게 이거밖에 없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데. 그렇게만 먹지 말고 고기랑 야채랑 고기랑 치즈랑 좀 섞어서 먹어. 그러니까 윤석 씨나 의외인 게 저렇게 튀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체구가 있는 분들이 그러는데 빼짝 말라 그러는 거는 이거 조금 먹어. 미안해. 이거 또 돼지고기도 한 입씩 먹어. 밥도 한 입씩 야, 먹고. 왜 아니 난 그걸 안 먹으려고 일부러 안 가져온 건데 왜 주냐고.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혀를 찹니다. 저거 드시면 배부를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맛있는데 아빠? 배부르다. 아 뭐가 배불러? 아 배불러. 내가 쌀국수 가져올 테니까 나눠 먹을래? 나눠 먹자 우리. 아니 근데 정말 식욕 안 돋게 생긴 얼굴을 저 앞에서 하고 있으면 저 어쩌자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얼굴을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입이 짧아도 그렇지 여보, 맛있게 먹어. 그래 개이지. 배려라는 게 없잖아. 배려.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야. 나 있잖아 결혼생활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하지만 전 기본이에요. 아침에? 그럼. 아 아빠 저기 뒤쪽 라인에 더 있어. 어? 뒤쪽. 아 이거 한 입씩 먹어 진짜 너무 나랑 나눠 먹어 자기야. 나 배불러. 벌써 배불러. 아빠 이거 오뎅 좋아해가지고 오뎅이랑 죽을 조금 먹으라고. 이거 쌀국수. 어 맛있겠다. 어 이거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먹어봐 아빠. 너무 먹을 줄 모르나. 나 배불러. 뭐 얼마 먹었다고 배가 불러? 나는 입에 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배가 불러. 맛만 봐, 맛만. 너처럼 먹으면 막. 그러니까 이거 아침을 그렇게 먹고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적게 먹는 걸 패턴을 바꿔봐. 확실히 가스가 덜 찬다니까. 내가 저녁을 적게 먹고 잡았는데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또 먹게 되더라고. 이윤석 씨가 진짜 딴 건 없어도 진짜 초복이 있네. 그냥 타고 만들고 살자. 초복은 있어. 직업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우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근처에 산책할 때 있으면 산책하고 가자. 야, 내가 분명히 조식 뷔페까지만 내기로 했는데. 아이고 뭐 간단한데 뭐 많이 말고 한 뭐 2, 30분 잠깐 안 될까? 조식 산책은 이거는 보너스다 그럼. 아하. 감사하네. 기억해놔. 내 산책한다. 진짜. 이상한 걸로. 아니, 조식 내기만 했는데. 생색 내고 앉았네. 아유. 이왕 해주실 거 그냥 기분 좋게 그래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건데. 가장 많이 데이트하는 코스 가로수길. 아? 헛웃음만 나온다. 헛웃음만 나와. 왜 그래? 손 잡았어? 너무 보기 좋다. 야, 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냐? 아, 왜? 부끄럽게. 왜? 왜? 야,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손을 잡고 다녀. 아, 뭐 어때? 아니, 손이 어색해서 그래, 내가 지금. 손이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에. 이렇게? 아, 근데 그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아, 보기 좋잖아요. 아니, 무슨 노인네야, 왜 그래요? 부부인데, 당연히. 그럼. 40대는 수족 냉증이 오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각자 주머니에 넣어야 돼. 체온을 이렇게 나눠야지. 네 주머니에 넣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할 수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할 수 이렇게 이렇게. 손을 저렇게 잡아요? 형아 좋아. 아니 어색해.
아, 야. 왜? 아, 쑥스럽다고. 아, 이렇게 하고 다녀. 그 연애할 때도 저렇게 손잡고 오는 적이 없어요? 아, 거의 뭐. 연애할 때도? 예. 와.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이게 엄마만의 카페야.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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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야, 그럼 하나만 산 거야? 하나가지고 나눠 먹자고. 양이 많아. 아, 왜 맨날 하나? 나 옆으로 가도 돼? 어? 하나만. 나 옆으로 가도 돼? 어? 아, 와, 와, 와. 옆에 앉아. 와, 와. 아, 와. 왜? 앉으라고. 아니, 이쪽 같이 앉아. 같이 먹게. 야, 이게 야, 뭡니까? 재미도 없고 저게 뭐야? 수건 돌리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저거 재미도 없고 저거 왜 하는 거야? 아니, 쑥스럽잖아요. 나란히 앉는 게. 아, 나 얼굴 막 빨개지네. 아, 원래 나란히 앉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이 먹으면 더 쑥스러워요. 저때 안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아. 나란히 앉자고? 나란히 앉자고. 아, 빨리 나란히 와. 이거 같이 먹을게. 야, 그런 건 20살들이 하는 거야. 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빨리 와. 아이. 그런 거 20살들이 하는 건데. 이거 먹을 거야, 초콜릿? 그냥 이렇게 먹자. 그냥 그렇게 먹어. 아우, 이런 게. 뭐 이런 게 진짜 사랑이죠. 이런 거. 아, 줄까 말까 막 이런 거. 아우, 얼굴이 그냥 거꾸로. 아니, 왜 너는 뭐든지 1인용을 해가지고 나랑 꼭 나눠 먹더라. 왜 그러냐? 좋잖아, 나눠 먹고 와. 오손도손. 사이좋고. 오손도손 행복하고. 그러니까 너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하나 갖고 나눠 먹고 재밌고 좋아서. 솔직히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럼 절로 가서 먹어. 여기서 먹을 건데? 여기서 먹을 건데? 저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나 주려고? 응. 왜? 안 하던 거 왜 해? 아, 착해 보이지? 아, 오, 또 걔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안 하던 거 왜 해? 아, 착해 보이지? 아. 야, 너무 확 먹으면 좀 그렇잖아. 예쁘게 먹어. 아. 안 먹을래. 아니야, 오빠 먹어. 천천히 먹어. 아쉬워. 아니, 아니, 먹어. 안 먹을래. 천천히 먹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거짓말 하지 마. 먹으라니까. 어, 먹어. 어, 먹어. 오늘 장난은 한 번 정도가 좋은데. 두 번. 어, 심지어 본인이. 아, 정말. 원래 남편들이 저렇게 재미없는 이상한 개그 해가지고 아내분 되게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만 좀 했을 때도. 느낌. 그런 건 안 해요. 아, 어, 진짜 내가 싫어하는 것만 왜 해? 난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이거. 초등학생들 중 내가 진짜 제일 싫어했던 애. 야, 근데 너 왜 나랑 왜 결혼했냐? 야, 근데 너 왜 나랑 왜 결혼했냐? 어? 나랑 왜 결혼했냐? 야, 근데 너 왜 나랑 왜 결혼했냐? 재밌어. 야, 재밌대요. 진짜 천사! 완전 사랑하시네요. 천사세요. 정말. 아, 완전 콩깍지 씌었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가 씌었던 것 같아, 진짜. 황당하죠. 어,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트가 일단 있고 재밌어요. 실제 같이 있으면 재밌고 심성이 되게 선해요. 편하고 거짓말 잘 못하고 그런 점들이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았나, 결혼 결심의 장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그 현명한 게 이윤석 씨가 선택한 이유가 거짓말 안 하고. 그렇죠. 착하고. 한눈 팔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걸로 선택을 했으면 이윤석 씨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만큼 제가 봤을 땐 현명한 거예요. 엄마네. 네. 이윤석 씨 어머니. 네네네네네. 뭐 어머니가 중년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예. 아닙니다. 예예. 아. 평소에는 한 3, 4일 전에 얘기해 주시더니 왜? 뭐 심각한 사람이세요? 아니 아니면 어머니가 중년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럼 너 뭐 저 구경할 거 있으면 구경해라. 각자. 어. 각자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만나는 걸로. 보고 와, 그럼. 난 여기 있을게. 그래. 어. 쉬고 어. 있어, 오늘. 아, 클라프 했네, 엄마 아니었으면. 어, 결혼 기념일이었어, 오늘. 아, 진짜?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한 3, 4일 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어, 이날따라 당일날 얘기를 해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니 요거를요, 포장을 좀 해주시고요. 초 10개. 예.
아, 카드 쓰셨구나.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크죠? 아, 제일 크죠? 하얀 거. 이윤석 씨가 여자 옷을 본다고요, 지금? 저 제가 고르고 있다니까요. 와, 저는 결혼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짓입니다. 태어나서 45년 아, 만에 여자 옷을 처음 여자 옷을 고르는 거. 이야. 아, 이거 안 왔네. 아이고야, 혹시나 했네. 또 먼저 왔을 걸. 가만히 기다리는 척 해야지. 기다리는 척 해야지. 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렇게 자도 돼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추운데? 어이, 진짜. 아, 추운데 왜 옷을 벗고 있어? 아, 이렇게 늦게 왔어. 립밤 찼어. 잘했어. 뭐 뭐야? 뭘 사왔어? 어. 립밤. 립그로즈. 립밤은 제가 입이 잘 터가지고. 여름에도 입이 터요? 네, 많이 터요. 보통은 여성분들이 본인 립스틱을 먼저 사죠. 그렇죠. 남편의 립그로즈를 먼저 챙기지 않고. 네 말대로 나 부패해서 좀 더 먹을 걸 그랬나 봐. 배가 고프더라고. 내가 그 먹으려고 할 때 많이 먹으라고 했지. 아, 그래가지고 빵을 좀 시켰어. 아, 이제 서프라이즈를? 아, 빵 좀 먹자. 와, 진짜. 그래도 야, 오랜만에 외출인데 그냥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 야, 그래도 초도 붙였는데 뭐 노래 하나 하고 먹자. 노래해. 노래할까?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수경 그리고 이윤석. 근데 반응이 어, 그러니까 오늘이었어? 아니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내가 거의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준 거야.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암시를 줬으면. 그래서 좀 우리 걷자, 산책하자, 뭐 이렇게 계속 조식 뷔페 가자 그런 거예요. 손잡자 이런 게 다 지금 결혼기념이어서 하신 거였네. 같이 봅시다. 여보, 나 이거 너무 어색해서 어떡하지? 나도 어색하오.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 어색하오. 하나, 둘, 셋. 박수 치시오. 아. 아, 저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몰라요, 진짜 다른 분들은. 예? 노래도 하고 춤도 춰요, 저희 부부는. 오. 진짜? 자. 뭐 하는지 궁금해 죽겠네.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최고는 못돼도 여기서 나빠지진 않을게. 추신 이어폰 고급진 거 사고 싶다. 모자가 부족하다. 갑자기 그게 뭐야? 아, 마지막에 사고 싶은 걸 왜 써요? 아, 왜 추신이 더 커 보이지 아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자 이거 왜 커플티야 이거? 멋쟁이들만 입는다는 흰 티 하나 내가 장만했다. 아니 그 내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뭐야? 아, 집에 있는 거 팔 잘라서 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여봐요, 커플티. 커플티, 커플티. 아니 그래도 아내분 저렇게 예쁜 브라우스나 뭐 이런 거 사시지. 자, 나옵니다. 오, 역시. 아까 옷이 났다. 형! 영훈이 형! 역시 패션의 리더들은 화이트 티야. 화이트. 나 아빠 올 때 같이 왔네, 이제. 15일이 결혼기념이라는 걸 알았고 그게 이제 오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뭐 나가 있으라는 둥, 뭐 사람 기대를 이제 막 계속 올린 거죠. 자기는 뭐 서프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쇼핑백이 뒤에 있는 순간 전 되게 기대가 커졌던 거죠, 갑자기. 내 흰색 티셔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인터뷰 보면 낙담하시겠는데. 아, 몰랐을 줄 알고 서프라이즈를 했다고 여태까지 생각하셨군요. 나는 그래서 이날은 내가 되게 잘했다, 완벽했다고 생각하고. 에이, 봉투보고 설렜는데 힌트가 나왔대잖아요. 힌트. 와, 진짜 패션의 거리에서 패션업을 하지 않아요? 허리에 묶은 패딩이 아주 가관이네요. 허리에 패딩을 묶었어요. 괜찮았냐, 오늘? 아, 오늘 조식도 좋고
또 나오니까 또 재밌다고. 기분 전환이 좀 돼?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중에 또 승혁이랑 데리고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1년에 한 번씩만 나가자. 나 기대하고 있는데, 승혁이랑 같이 가는 거? 승혁이랑만 한 번만 더 가고 그럼. 1년에 한 번씩 해요.